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서준영이라는 분의 오타쿠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오타쿠라고 하는 책에 나온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영님은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초창기에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서준영 씨는 직업이 있는 분이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사진상 같은 데 응모를 해서 상을 받은 경력이 많고 또 제가 알기로만 해도 서울에 있는 호화 같은 곳에서 사진 응모전을 했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각축을 벌이다가 거기 계신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진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이 없이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자. 그래서 그 노미네이션에서 밀렸어요. 그러니까 실력으로는 이쪽 작품이 좋다고 하는 것을 거기 계신 분들이 인정을 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작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작가가 사진만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서준영 씨는 또 저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사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직장을 때려치우지 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진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뭐 사후정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출을 당하든지 아니면 뭐 이사가 되든지 오래 하더라도 적당한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하기 전까지 사진가로서의 밟아야 할 전철을 충분히 밟아라. 그리고 은퇴하자 전업사진가로 등장해라. 그래도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일정 규모의 뭐라 그럽니까? 퇴직금이라 그럴까? 또 그러고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진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젊은 날에 유명해지는 것도 훌륭하지만 나이 먹고도 요새 뭐 90 넘어서도 시인이 되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절대 늦지 않다. 그래서 이 서준영 씨는 충분히 이 자기 작업을 지금 책을 여러 권 냈어요. 여러 권 냈는데 자기 작업을 충실히 해가면서 또 새로운 작업을 또 책을 또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이 아무리 더 좋아도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진을 하는 그런 정말 모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있는 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든지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하면서 소설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직장은 없지만 직업은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강사 생활도 하죠. 이게 이제 대기업이나 정부 산하에 불려가서 강의하는 사람도 하죠. 또 사진 찍죠. 글 쓰죠. 뭐 이러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모아서 알뜰하게 생활비를 내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랍시고 가장 역할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가장 내팽개치고 하는 뭐 작가랍시고 하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온전히 두 개의 세계, 예술가로서의 세계와 가정,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세계를 양쪽 어깨에 치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가는 그런 게 올바른 삶이고 훨씬 깊이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는 결혼해가지고 6개월 차쯤 동안에 든 생각이 돈은 산에 가서 닦는 게 아니구나. 집안에서 돌을 닦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누구나 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지 남한테 스트레스 안 받고 뭐 명상하고 이러면 다 도트죠. 근데 그 돈은 진짜 도가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죠? 할 일 못할 일 들을 말 못 들을 말 들어가면서 자기를 정화해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 닦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예술가로서의 두 가지 일을 충분히 밸런싱을 잡아가면서 하는 게 이게 중도 아닙니까? 도가 바로 중도잖아요. 그죠? 비키 서준영 씨의 첫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책 표지가 등장했어요. 리퍼블릭 오브 오타쿠. 책 좋습니다. 잘생겼네요, 책이. 그죠? 자, 책을 열면 어떤 사진들이 등장을 할까? 이거 코스튬 촬영이다. 그죠? 코스튬. 코스튬을
촬영하는 분들이 아시잖아요.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의 의상을 자신이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서 그거 입고 뭐 칼싸움도 하고 무슨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찍었습니다. 이게 제목은 오타쿠 공화국이라는 거죠. 오타쿠가 뭐예요? 집에 이제 고물이 해서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취미 이상으로 일가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여성분이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진일까요? 오, 또 다른 여성분이 등장했어요. 이야, 대단히 매력적인 여성이네요. 그죠?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소 만화에서 보던 어떤 그런 여성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같은 느낌도 있고요.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정말 대박 영화의 여주인공 같은 느낌도 있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두 장을 클로즈업에서 찍었어요. 그죠? 첫 번째 사진도 클로즈업, 두 번째 사진도 클로즈업. 임팩트 있습니다. 독자들의 시선을 팍 끄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오타쿠 공화국 딱 여는 순간에, 코스튬? 코스튬 찍은 거야? 오타쿠. 맞아 떨어지는군. 제목도 맞아 떨어지고, 사진과 제목이 맞아 떨어지고, 자,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뭔가? 근데 아마 이게 일본의 문화가 세계를 잠식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마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게 오타쿠 공화국 코스튬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의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연 준비를 하는데 이게 등장한 코스튬을 하신 한 여성분이 포즈를 잡고 있는데 아주 근사하네요. 사진가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쓴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할 때 사다리에 올라가서 찍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저 뒤에 사진가의 얼굴이 보입니까? 카메라 든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동일한 높이가 아니고 또 사다리를 놓든지 무슨 밑에 발받침 대를 놓아서 찍으면 위에서 이렇게 안각으로 찍히잖아요. 부감으로 찍히잖아요. 부감으로 찍히면서 앞과 뒤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진. 사진을 찍을 때 뭐 부분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사진을 찍어두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라이프 잡지의 제일 첫 번째 표지가 댐이었어요. 그게 무슨 댐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댐인데 그 댐 사진을 찍었던 화이트 머시기 하는 여류 작가가 찍은 사진. 그 여류 작가가 한 말이 뭐냐면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편집자는 그 현장 상황을 모른다. 그러니 전체 상황을 반드시 찍어서 편집자에게 제출해 주라. 그죠? 그러면 그 편집자는 또 누굽니까? 우리 같은 독자잖아요. 독자에게 그것을 보여주라. 그러면 독자가 그 전체 상황을 보고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세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해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진가가 이러이러한 것을 찍었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음 사진 볼까요? 오, 얼마나 친밀하고 교감이 이루어졌으면 모델의 그 코스튬 하시는 여성분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 우리가 보통 교감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교감하라는 우리말로 하면요 친해져랍니다. 찍히는 당사자 피사체가 되어지는 인물과 친해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줘야 되죠. 사진 찍고 사진 안 주면 친해지기 쉽지 않잖아요. 멋있게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해서 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야. 내가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고 싶어. 그러니 당신 집에 있는 것들을 찍고 싶어.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예. 그러면 인간적으로 신뢰가 가면 집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거기서 이제 코스튬 하시는 분과 촬영자가 서로 주거니 박거니 얘기를 해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이 지금 찍힌 거예요. 그죠? 대단히 현실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튬을 하고 있는 그 분들과 촬영자가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고 떨어진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고 마치 사진을 하는 사람도 코스튬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상호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진에 보이는 거예요. 응?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이거는 이건 옷을 그죠. 치마인 것 같아요. 치마. 아, 이것도 코스튬에 쓰는 치마가 완전히 그냥 벌어졌네요. 네, 그런 중에 이 여성분이 살고 있는 방인 것 같습니다. 이 코스튬을 제작하는 제 오른쪽 제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목들 보이죠? 제목들 같은 거. 아, 정말 재밌다. 사진.
이게 교감하라 교감하라 하는 게 친해져라 친해져라 하는 말을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 오케이. 코스튬을 한 자신의 모습과 코스튬을 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클로즈업에 찍었습니다. 이런 사진 많죠, 그죠? 어떤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가 젊은 날에 자신을 아이 때 자기 사진을 들고 이렇게 카메라를 지그시 보고 있으면 착착 하고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비포 앤 이전과 비포 앤 애프터 이게 한눈에 찍히잖아요. 이런 작업 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진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진도 잘 구사를 했다. 뭐 구사했다. 잘했다고 뭐 그걸 말할 수 없네요. 이 뭐 구도가 어때 이런 걸 떠나서 가슴에 탁 와닿잖아요. 그죠? 무슨 팍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와 마찬가지예요. 시에 뭐 단어를 잘 골랐니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 문맥이 좋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시를 탁 읽으면 가슴에 팍 와닿잖아요. 그죠? 그런 시 같은 사진, 사진 같은 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여백을 이용해서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제한테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인사를 안 하고 가면 예, 또 예의가 아닌지라 이향자님, 김민성님, 윤학혁님, 윤학연님입니까? 박광범님, 김영훈님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저보고 유튜브 열심히 하시라고 예,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퍼챗 쏘아주시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 11월 달이 되면 아마 청춘방랑이라고 하는 책이 또 한 권 나올 겁니다. 제가 청춘의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 그 사진을 찍으면서 겪었던 이야기 그런 것을 사진이 숨을 석자인가 나와야 하네. 그래서 부제를 사진 소설집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소설. 그러니까 글이 있고 사진이 있고 글과 사진이 서로 막 엉겨서 시너지를 읽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진이 있으면 글이 있으면 사진이 글을 설명하는 걸로는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책 99.999%가 그런 책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거의 모든 책이 글이 있으면 글의 설명으로 사진이 옆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부한 인간입니다. 오래전부터. 아, 그거 아니야. 이거 양쪽으로 같이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해서 저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글이 있어요. 글이 있고 착 넘기면 사진이 딱 나와요. 앞에 있는 글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커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다음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한번 해서 같이 교육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이게 글은 글대로 사진은 사진대로 놀지만 양쪽이 같이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글은 글대로 완전한 독립체이고 사진은 사진대로 완전한 독립체로. 그러나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작품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춘방랑하는 책이 20년 전에 잠시 나왔다가 큰 빛을 못 봤는데 이번에 다시 편집하고 책고를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사진 또 돌아가 볼까요? 이야, 이 코스튬 할 때 쓰는 다양한 소도구들인가 봐요. 그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책자들. 이런 것을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코스튬 마니아, 오타쿠다. 그죠? 무슨 천사로 나왔나 봐요. 그죠? 천사로, 천 같은 걸 사러 나와서 그것들을 고르고 있는 장면을 서준영 작가가 얼굴은 가리고 익명화 시키면서 촥 찍었다. 그죠? 빈틈이 없어요, 사진에. 그죠? 뭐 구도가 저 엉망진창인 같은 데 절대 그렇지 않고 아씨 아무나 찍을 수 있는 사진 같은데도 절대 그렇게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칼같이 찍어놨어요. 네? 사진을 화면 속에다가 구도를 잘 맞춰서 정교하게 찍는 것에 계속 목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사진이 되는 거거든요. 파인더 안이 아니고 파인더 바깥까지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분의 여성분 두 분의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코 그 여성분의 얼굴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서준영 작가는 예리하게 캐치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하던 얘기 중에 서준영 씨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프로하고 작가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작가는 저희 같은 작가들은 저희 같은 프로페셔널들은 오다가 떨어지면 오늘 제가 해인사 또 촬영하고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오다가 떨어지면 그 오다를 클라이언트가 뭐 일을 주면 그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는 멋진 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다가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작가는 하는 일이 뭐냐? 오다하고는 상관없어요. 누가 부탁을 하든지 뭐 그런 게 없이 내가 구상하고 발상해서 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업에 대해서 누군가가 높이 펴서 높이 성과를 쳐서 그걸 사는 거죠. 프로일 경우에는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을 프로라 그러죠. 돈 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는 돈과 상관없고 프로는 돈과 상관이 있다 할 때 그것이 일을 받아서 하는 게 프로이고 작가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책으로 묶어서 책을 팔든지 작품을 해서 작품을 팔든지 하는 사람을 작가라고 그러고요. 오다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프로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일을 다 합니다. 제가 만들어서 전시를 해서 팔기도 하고 오다가 들어오는 일도 부지런히 해서 생활비도 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분이 예, 구분은 명료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일할 때 예, 어떤 일을 더 중시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분석해서 판단해서 아 이거는 남보다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는 일은 제가 하죠. 근데 남보다 잘할 수 없는 일에 괜히 욕심 부려서 뭐 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그렇죠? 뭐 저보고 물론 제가 저도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촬영부터 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예, 언젠가 말씀드렸죠. 카메라 한 대와 볼펜 한 자루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것만, 거기에 관계되는 일만 들으면 저는 하는 거예요. 그 내보고 글 쓰고 사진 찍을래? 그럼 얼마든지 오케이. 노 프라브럼. 그죠? 다음 사진 볼까요? 야, 이거는, 코스튬을 하는 여성분의 집입니다. 그죠? 집의 내부가 거울을 통해서 지켜져 있습니다. 그죠? 저기 앉아있는 여성분이 지금 허리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절묘한 순간에 사슬 끊었네요. 아,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탁월한 재주가 우리 서준영 씨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울을 통해서 그죠? 자기가 만든 의상이 거울 속에 비치고 있고 그것들 트로피도 많이 탔나 봐요. 이분은 트로피도 탄 게 있고 뭐 상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의 내부 모습.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코스튬을 한다는 것은 그냥 코스튬에 그치지 않고요. 의상 디자인으로 발전을 한다든지 뭐 소품 디자인으로 발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나 봐요. 그냥 단순히 취미에서 끝나지 않고 취미를 넘어서 좀 더 하이클래스의 오타쿠 또 오타쿠를 넘어서 세상에 자신의 그 일을 일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또 볼까요? 아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분이네요. 서로서로 그림을 그려주겠죠. 자기가 그리기도 하겠지만 서로서로 그려주고 하겠죠. 사실 여성분이 대단히 매력적이다. 그죠? 얼굴에 무슨 뭘 그리냐. 삼조고라도 그립니까? 다음 사진은 아 이거 보세요. 그죠? 무슨 마술봉 같은 거라도 들고 나온 출연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또 자기가 제작하고 만들고 해서 결국 이제 공연도 하는 거죠. 지금 공연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연 연습하는 실제 연습하는 장면인가 실제 공연 장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 공연 장면을 찍은 건 아니겠죠. 연습 장면을 찍었겠죠. 그죠? 또 이것도 거울에 비쳐 있는 것과 실제 상황이 이렇게 같이 함께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그쵸? 와, 예리하게 찍었어요. 그냥 한 카트가 그냥 눈에 보이는데 찍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찍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찍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타쿠 공화국이라는 제목이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15장면이 오타쿠 공화국이라는 예, 오타쿠 마니아들의 사진을 몇 사람의 사진을 쪼여서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찍고 그죠? 그래서 이 15장 일관성을 가지잖아요. 제목 오타쿠 공화국이라는 제목도 일관성 제목 과 이 작품 전체 하나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한 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 볼까요?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즐겁게 일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돌아와서 노래방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큰 꿈을 가지고 뭐 또 취미생활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정말 우리 누구나가 하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선수답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목과 부합되는 15장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목과 작업 노트가 있으면 더없이 금상첨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하진 못할 망정 여기에 준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자신의 사진을 편집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미지로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미지로 말하기. 사진이 말하게 하기.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목표잖아요. 획득해야 될 목표. 그죠? 그냥 아무데나 대나게나 막 잘 찍은 사진 15장, 야, 김홍이 네가 한번 봐봐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